네, 그림자하고 안개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자를 켜고 끄는 거는 뷰의 섀도우죠. 그리고 우측의 디폴트 트레이에 섀도우 메뉴에서 쇼 하이 섀도우스 이거 버튼 눌렀다 껐다 하면 되고요. 네, UTC가 지금 마이너스 7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시간대에 맞는 시간과 날짜를 선택하면 그림자를, 태양의 위치를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하고 다크는 지금 80, 40으로 되어 있는데, 네, 라이트를 올리면 이제 밝은 영역이 더 밝아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다크를 내리면 이제 어두운 그림자 영역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제 있을 때 보시면, 네, 라이트가 밝아지면은, 네,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고, 다크는 이제, 네, 밝은 영역을 빼면은 이제 나머지가 좀더 어두워지는 효과.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네, 요거 라이트를 내려주면, 원색이 나와요. 네, 원색이 그림자하고 네,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원색이 나와요. 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리터치하는 소스들을 만들어 간다, 뭐 이렇게 리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응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원색이 나온다는 거죠. 원색이라 함은 머티리얼 재질 같은 거 입혀보면 나오는 이 색깔. 얘가 그 해당 이미지의 원본 색깔 있잖아요. 그 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됐는데 얘가 만약에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밝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적용되면, 네, 명도가 생기잖아요. 밝은데 이제 중간 색깔, 어두운 색깔. 근데 라이트 쪽으로 가져가고 다크 쪽으로 가져가면 명도가 없이 네, 똑같은 해당 재질의 색깔이 예, 나온다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뭐 리터치할 때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대로 놓을게요. 자, 그림자가 나타났죠?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네, 선포 쉐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림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림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네, 요거 체크를 해줘야겠네요. 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밝기들이 다 바뀌죠. 내가 보는 그 카메라의 위치, 그러니까 내 위치, 보는 시점의 위치가 앞부분이 밝게 해줘요. 그죠? 여기도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어두웠는데, 가보면 밝죠. 다시 여기가 어두워졌고. 근데 이제 선포 쉐이딩을 해주면, 태양의 방향을 유지를 해놓은 상태로 하기 때문에, 뒷면에 가면 어둡고, 햇빛이 비치는 부분으로 가면 밝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다기보단, 네, 그런 설정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당연히, 네, 이걸 하든 말든, 네, 그대로 나오는데, 요거 체크해 놓으면은 그림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빛의 방향은 유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온페이스랑 온그라운드 프롬 엣지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면 라인만 남죠. 자, 여기서 볼게요. 네, 우선 이제, 프롬 엣지, 요걸 체크해보면, 선이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그라운드는, 그라운드는 이 바닥을 말해요. 이 여자가 밑에가 서 있는, 그러니까, 녹색과 빨간색 축이 0이 되는 이 바닥면. 이 면에 그림자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거 없애면 안 나와요. 그쵸? 그리고 온페이스. 이거는 이런 거죠. 네, 온페이스. 이거 이제 면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원페이스 체크 해제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그 벽돌에 그림자가 안 지죠. 얘를 체크를 하면 네, 여자의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온그라운드는 그럼 온그라운드는 대부분 켜놓으면 되는데 언제 해제하냐? 뭐 그런 것 부분은 가끔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네, 이상하죠? 네,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온그라운드를 해제합니다. 온그라운드를 해제하는 경우는 내가 바닥을 만들었을 때는 온그라운드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내가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닥을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바닥이 이 축에 비해서 이 오리진점에 비해서 낮을 수도 있죠. 낮춰 놓으면 그림자가 이런 그림자는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생겼죠. 그래서 이런 그림자를 해제하느라고 온그라운드를 해제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림자 간단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네, 섀도우에서 아까 이 UTC로 이걸 바꾸는 부분은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서 바꿔요. 지오 로케이션.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네, 지오 로케이션에는 애드 로케이션. 지금 로케이션이 추가가 안돼 있는데 기본 마이너스 7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오 로케이션 이제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서울을 지정을 해 볼게요. 서울 셀렉트 리전 임포트까지 눌러주면 네, 이렇게 지역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이 설정되고 나면 UTC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 현재 날짜 한번 볼게요. 2020년 2020년 3월 오늘이 4일 이 네. 내일이죠. 내일인데 어쨌든 이 날짜에 뭐 시간대를 오전 몇 시는 해가 이렇다. 뭐 이런 거죠. 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제가 그림자를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UTC를 그냥 다른 걸로 바꾸시면 안 되고 지오 로케이션에서 바꿔주셔야 아마 제대로 기능을 할 겁니다. 예전에 했을 때 이게 UTC 바꾸면은 이게 이 타임하고 날, 이 시간이 좀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로케이션을 추가해주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바꾸려는 이유는 뭐냐 또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거는 그림자가 내 맘대로 바뀌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쵸? 그림자가 내 맘대로 바뀌지가 않는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2020 버전에는 루비를 안 깔아놨어요. 설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2019 버전에 루비를 깔아놨는데 이 루비 중에 어떤 루비를 보시면 좋으냐면 솔라놀스라는 루비예요. 이 솔라놀스, 이 솔라놀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림자의 방향을, 네, 그림자의 방향을,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태양의 위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북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N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가운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 검정색 부분, 좀 짙은 검정색인 이원 안에, 짙은 검정색이 있는 게 무슨 그 그림자의 방향을 뭐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인데 자 클릭을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얘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 그림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로 바꿔야 하는데 네.
잘못이라기보단, 네. 괜히 막 이런 거 만져가지고 더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그림자가 막 길어지고 또 막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향을 바꾸는 건 이제 이 솔라노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엔터노스 앵글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10도 이러면 이제 10도로 가고, 또 클릭해서 뭐 20도 하면은 20도로 가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라노스 이걸 쓸 때는 거의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그림자 세팅 같은 거 하고 뭐 렌더링을 하던가 아니면 이미지를 이제 추출해내는 건데, 예, 이때쯤에 제이톤은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림자 설정을 해놓으면 이 솔라노스가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살짝살짝 끊기는데 이렇게 적용이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요거 이용해서 엔터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엔터 치시면 네, 그 각도로 바뀐다는 거 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 부분은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